할머니 한 게 좋아요? 네, 너무 맛있어요. 네, 할머니 한국식으로 했는데요. 너무 맛있어. 오늘은 감바스예요. 나가서 사 먹으니까 되게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새우가 집에 있어서 새우하고 그 알마늘 이렇게 다듬어서 준비를 해놨어요. 그리고 야채는 뭐 이렇게 버섯, 새송이 버섯이 집에 있어서 이렇게 잘라놓고 그 파프리카, 양파 이 정도예요. 올리브 오일을 팬을 달궈놨어요. 두 스푼 정도 휙 두르고 이제 좀 넉넉하게 세 숟가락. 여섯 개 들어가요. 좀 자작하게. 이렇게 이제 야채하고 이 재료들이 자작해야 돼. 제가 지금 마늘을 볶고 이렇게 마늘 넉넉하게 요 상태로. 넣고 그다음에 이제 엔초비, 엔초비로 엔초비 이걸로 간을 할게요. 그냥 하고 조금 간이 적다 싶으면 더 넣죠. 뭐 제가 야채를 많이 넣어가지고 요 정도 넣을게요. 넣고 간을 뭐 추가로 하게 되면 뭐 소금을 조금 더 넣든지 그렇게 할게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밖에 나가서 사 먹자니 몇만 원씩 하더라고요, 한 접시에. 그리고 이제 야채를 넣을게요. 야채도 집에 있는 거, 새송이, 양파, 저는 파프리카 이렇게 세 가지 넣어서 넉넉하게 이렇게 볶을게요. 그래서 기름을 한, 여러분들 야채 이거 이 양에 따라서 한 다섯 개를 넣든지 여섯 개 정도 넣으세요. 이게 올리브 오일은 또 뭐 몸에도 좋고 흡수도 잘 되고 하니까. 여기 넣고 야채를 이제 어느 정도 볶는 거예요. 중불보다가 한 단계 올려서 볶아 보니까 여기 이게 왜냐하면 버섯에 기름도 흡수가 되고 이거는 볶음이 아니고 조금 흥건하게 먹는 음식이라서 제가 이제 한 두 스푼을 더 넣을게요. 올리브 오일을 그래서 새우를 볶아 보니까 흡수가 돼가지고 6, 7, 8개가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야채 양을 조금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고 이제 조절하세요. 이것만 먹어도 맛있겠네요. 그 다음에 새우를 넣을게요. 볶으면서 새우는 여러분들이 왜냐면 물기가 많으면 또 그러니까 물기를 좀 증가를 해서 새우를 넣을게요. 새우를 저는 넉넉하게 넣었어요. 한 300g 정도. 왜냐하면 감바스를 사 먹으러 가보니까 새우가 한 5-6마리 들었더라고요. 그래서 막 한 2만 얼마, 3만 얼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먹어보려고. 그리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 간은 소금으로 하시면 돼요. 뭐 별건 아니에요. 이렇게 하고 페퍼론치노를 한 5개쯤 넣었으면 좋은데 저희들은 애기가 먹기 때문에 3개만 이렇게 넣게 이렇게 잘라서. 매운 거,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5-6개 넣어도 괜찮아요.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, 저는 애기가 먹어요. 같이 먹어야 됩니다. 고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한 10바퀴 돌리세요. 10바퀴 돌리고 파슬리 가루도 이렇게 한 티스푼, 한 스푼.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넉넉하게 넣으세요. 괜찮아요. 자, 이제 새우가 이렇게 익어가고 있어요. 빨갛게. 자, 그리고 이제 소금을 제가 몇 바퀴 돌릴게요. 너무 많이 나올까봐 제가 숟가락을 세고 있는데 이렇게 몇 번 툭툭툭 하세요. 제가 왜냐하면 이 감바스는 원래 막 이게 올리브유를 많이 넣어서 이렇게 흥건하게 해서 이거를 빵에 찍어 먹잖아요. 근데
저희들은 가족들이 너무 이렇게 올리브유라도 너무 흥건하고 이런 걸 싫어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좀 줄인 거거든요. 여러분들은 올리브유 막 흥건하게 적셔줘야 돼. 그러면 더 넣으세요. 더 많이. 그 취향에 맞게 가족들이 올리브를 좋아해요. 그래서 색깔도 그렇고 올리브를 이제 몇 알 넣을 거예요. 그래서 그거 감안하고 이렇게 해서 드셔요. 나는 막 올리브, 진짜 감바스 같이 올리브유가 막 이렇게 많이 적셔줘야 돼. 그러면 더 넉넉하게 넣으세요. 저희들은 또 가족들이 막 기름이 많이 이렇게 있는 걸 싫어해가 제가 이렇게 넣었더니 이제 옆에 계시는 분이 감바스가 이렇게 보시기에 올리브유가 적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또 가족 입맛에 맞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올리브유를 많이 넣어서 그 국물에 이렇게 찍어서 나는 먹고 싶다 그러면 빵 뜯어서 국물에 찍어 드시면 돼요.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그렇다고 해가 막 감바스를 막 오리지널로 만들어서 파는 것 같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. 집에 있는 야채에다가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시라고. 그래서 이것도 엄청 맛있어요. 제가 후추 이제 마지막에 몇 바퀴 돌리고 이제 불을 끄고 완성을 시킬게요.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후추만 이렇게 돌리고 이제 불을 끌게요. 새우도 다 익었고 야채도 되게 맛있고 바게트를 사놓은 게 없어서 베이글이 있어서 베이글을 여기 발 땡땡이에 구워서 이렇게 해놨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빵 그냥 뭐 베이글이든 바게트든 뭐 아무거나 좋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집에서 드셔보세요. 나가서 비싼 거 사 드시지 마시고. 새우 감바스 완성.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맛있어. 꼭 해주세요. 할머니 한 게 좋아요? 네, 너무 맛있어요. 네, 할머니 한국식으로 했는데요. 너무 맛있어요. 기름을 흥건하게 안 하고. 그래서 또 빵도 이렇게 한번 여기 적셔서 찍어 먹어보세요. 어때요? 네, 국물에 찍어 먹어보세요. 바게트가 없고요. 베이글이에요. 진짜 빵 찍어 먹으면 되고 새우만 먹을 맛이고요. 진짜 맛있어요. 정말이에요? 네. 윤지 입맛에 맞아요? 네. 할머니가 이거 페페론치노를 3개만 넣었어요. 안 맵게.